몇 분이세요? 두 명. 두 명 예약하고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날은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이면서 최고인 특이한 하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정훈아, 늦어서 미안. 혼자 힘들었지? 아니야, 너 있어도 힘들어. 근데 웬 꼬? 아까 남자 손님이 여자친구 생일 이벤트 해달라고 해서. 너 손. 아, 이거 아까 넘어졌는데? 되게 통통하다. 뭐야. 저기요. 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나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나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예약하고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뭐야, 저 자식이 여길 왜 왔어? 아씨, 어디가 깜짝이야. 아, 매니저님, 저 오늘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빨리 가. 아, 매니저님. 어허, 코치를? 정훈아, 진짜 미안한데 저기 테이블 주문 너가 받아주면 안 될까? 저기 아까 중했는데 낮에 꽃 맡겼던 남자. 와, 여자친구 생일? 네, 이동할게요. 여자친구도 빨리 만들었네. 저기요. 저기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희 물 좀 먼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데 여기는 손님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하네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너 김두리 아니야? 아씨, 왜 아는 척을... 안녕. 아는 사람이야? 아, 그냥 그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알던 사람. 자. 와. 뭐지? 너무 좋아. 저기요. 여기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죠. 네, 준비해드릴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인 고객님의 1년에 한 번뿐인 축하의 그날이 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을 못 찍어가지고. 아, 네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찍을게요. 네, 자, 옆에 친구들, 네,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전 남자친구 앞에서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사진 줄 알았는데 인스타에 올려야지. 아, 뭐 이런 걸 올려. 왜? 오빠 전 여친 축하해 준 건데 자랑해야지. 너 알고 있었어? 예전에 오빠 고객님 생일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괜찮아? 고마워. 아까 매니저님한테 말했어. 오늘은 그냥 퇴근해. 손 줘봐.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근데 손 진짜 통통하다. 가장 소중한 사람. 난 통통한 여자가 좋던데. 그렇게 나의 최악이었던 하루는 정훈이와 사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남자 그렇게 부르지 마.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중학교 때와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야, 받아. 땡큐. 난생 처음 썸이란 것도 생겼고요. 왜 글막이야? 헐, 너 지금 나 꼬셨지? 아닌데. 너 오늘 야자 몇 시까지야? 나? 나... 한 9시? 왜? 아... 아 왜? 왜 물어보는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전화 왔을까 봐. 자, 우리 반 전화 왔어. 왔다. 안녕. 난 풍파구에서 왔고 강민우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이네. 민우야, 나 핸드폰 좀.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아유, 미안 미안. 어? 근데 야, 하루만 더 쓰자니까. 나 엄마가 뭐라 해. 야, 친구가 쓴다는데 누군 말도 이해하시겠지. 나 이제 데이터도 진짜 없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 주세요 해봐. 야, 그냥 보내. 찌질하잖아. 진짜 줄 거야? 꼬만 살았나. 오빠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야야, 귀엽게 귀엽게. 야, 카메라 보고 다시 주세요. 안 귀여우니까 업그레이드 하자. 남신아, 너 또 속았어 또. 어? 남신? 제가 왜 남신이야? 남자 병신, 그게 제 별명이었죠. 너도 여전하다. 아는 사이야? 어, 중학교 동창. 우리 이따 집에 같이 가는 거 맞지?
처음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차마 좋아하는 여자한테 들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 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레온이 많이 컸는데. 원래 내가 너보단 컸어. 야 많이 컸으니까 우선 가방부터 들어. 어 나도. 어. 그럼 나. 조심해라. 뭐 있냐? 근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무섭다 야. 야, 여전한 건 너네들이겠지. 어? 처음으로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 그런데 왜 항상 나쁜 일들은 이런 순간을 골라오는 걸까요? 주세요. 헐 대박. 귀엽게 귀엽게 주세요. 핸드폰 좀 빌려줘. 아 뭐해? 나 데이터 없어. 빨리 핸드폰 좀 주워줘.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 예전이랑은. 아 그랬구나 우리 남신이가. 아주 야 우리 남다른 병신 새끼가.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 좀 기억나? 기억 나냐고?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분 절대 모를 거예요. 사람 괴롭히는 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떠벌리니? 뭐야 너는? 네가 지금 나 된다고 뭐라도 된 거 같지? 야 속으론 다 비웃어. 네가 여기서나 일진이지 나가서 통할 거 같아? 아무도 너네들 려니 좋아했잖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려니가 왕따 했다 해도 붙게 넌 없다고. 이렇게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래서 다시 혼자가 돼버린다면. 야 왜 가? 너 나랑 있으면 안 되잖아. 나랑 있으면 너도 힘들었겠다. 잠들어버린 창밖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걱정하지 마. 난 네가 어쨌든 좋으니까. 그건 네가 아니고 걔네들이잖아.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갈 뻔한 나에게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고 그 덕분에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너희 과에 몇 명인데 너한테 연락하는데? 남자도 많은데 왜 너한테 연락하냐고. 이 사연은 대학교 2학년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 저에게 집착했던 남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마다 망치질을 하시길래. 저 망치질 안 했는데요? 저기 망치가 떡하니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 저거 뿅망치예요. 그럼 저 뿅망치로 뚝배기 한 대 쳐도 돼요? 아니요, 그럼 깨져요. 자기야, 거기서 뭐해? 오빠, 아니 이사... 뭐야, 어이없어. 어때? 맛있어? 맛있네. 근데 옆집 남자랑 친해? 아,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러 가서 처음 본 거야. 그래도 다음부터 나한테 말해. 아무래도 옆집에 남자 사는 게 좀 신경 쓰여. 에이, 알겠어. 처음엔 이런 사소한 구속이 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야, 너 맨날 만날 때마다 인증샷 찍어야 돼? 그래, 니네 오빠 좀 심한 거 같긴 해. 미안. 대신 내가 이거 다 살게. 오빠, 나 샤워하고 있었어. 무슨 샤워를 그렇게 오래 해? 집에 간 거 맞아? 그럼, 집이지 어디야. 그러면 식탁 위에 있는 액자 앞에서 브이하고 사진 보내봐. 그런데 사귈수록 오빠의 구속은 점점 심해져갔고. 나는 동기도 못 만나? 사진은 무슨? 아, 믿던지 말던지 안 돼. 결국 참지 못해서 오빠와 싸우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제 팔을 잡은 그때 잠이 깼지만 오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럴 줄 알았어? 안 자는 거 알아. 일어나. 사람이 안 와? 이 자식이 어딨어, 씨. 진짜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그냥 동기야. 내가 과제만 알려준 거라니까? 너희 과에 몇 명인데 너한테 연락하는데? 남자도 많은데 왜 너한테 연락하냐고. 남자들이 연락할 땐 다 이유가 있어. 내리세요. 아, 네. 빨리 와. 오빠, 진짜 정말. 빨리 와봐. 제발 부탁해요. 오빠 이거 좀 안 해? 아, 진짜. 오빠. 저기요.
여자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일 신경 끄시고 가던 길 가세요. 괜히 나서서 피곤해지지 말고. 빨리 와. 절도야. 생각해보니까 남은 아니고 옆집 사람이라. 그날의 사건은 옆집 남자 덕분에 일단락이 되었고 저는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괜찮아졌습니다. 어이, 옆집! 어? 정훈아! 벌써 정리는 다 한 거야? 집에서도 그냥 통학하라고 해서. 에휴, 아쉽네. 아쉽긴. 야, 그리고 너 옆에 새로 이사 오면 밤에 조용히 좀 해. 나니까 참아줬지, 다른 사람... 어, 카톡 캡처한 거 봤어? 나 궁금한 그래? 항상 가고. 괜찮아? 아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이 사연은 수능이 끝나고 저의 첫 소개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능 끝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방구석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갈래? 미안. 나 남친이랑 약속 있어. 나도 남자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너네는 친구보다 남친이 더 중요하니? 야, 너 소개팅 받을래? 내 남자친구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오빠 있던데. 소개팅? 소개팅은 별론데. 그 오빠 사진 있어? 아니. 아, 그 오빠 SNS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카톡 프사도 안 올려놓고. 그럼 뭘 믿고 만나냐? 맞아. 아니야,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괜찮아, 진짜! 연예인 닮았어. 연예인? 연예인. 아, 한 시간이나 일찍 왔네. 시방에도 갈까? 에이, 아니다. 응? 뭐야, 나보다 일찍 온 거야? 어지간히 보고 싶었나 보네. 그냥 오래 기다렸지. 매니저님이 안 보내줘서.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참. 뭐야, 홍벌레야? 몰라, 딴 데 가자. 혹시 조금 이따 주문할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씨, 쪽팔려. 괜히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홍벌레 소리나 듣고. 그 알바생을 본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팅에 나온 걸 후회했지만, 이미 소개팅에 나와버린 저는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알바생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어, 여보세요? 야, 도착했어? 야, 1시간 전에 왔어, 1시간. 기대 많이 했나 보다. 아니거든. 시계 잘못 봐서 일찍 온 거거든. 그냥 시간만 때우다 집에 갈 거야. 야, 애프터는 무슨. 그냥 오늘 만나고 쫑이지. 야, 왔나 보다. 끊어. 연예인 닮았어. 연예인 닮았어. 연예인 닮았어. 닮았어. 전현무였구나. 에휴. 어? 뭐야? 야. 오셨어요. 야, 그래. 야, 고생했다. 아니네? 고생하세요. 응, 고생해. 아,
알바 끝났나 보네. 아쉽다. 너는 즐거웠는데. 이 사람 왜 안 와? 언제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여운입니다. 일찍 오셨네요. 아까부터 봤는데. 네? 오늘 덕분에 재밌었어요. 저도요. 저희 다음에 만날 때 술 마시는 거 어때요? 저희 이제 20살인데. 다시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아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애프터는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해본 말인데.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다음에 술 한 잔 같이 해요. 네. 그렇게 저의 잊을 수 없는 오빠와의 첫 만남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지켜주면 뭘 지켜줘? 내가 무슨 독도야? 예스! 됐다! 죄송합니다. 누나,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그래, 알겠어. 야, 첫날부터 뭐야?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 아, 미안. 그럼 내가 이제부터 누나... 아니, 너 지켜줄게. 장난으로 했던 이 튕김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데려다 줘서 고마워. 아니야, 빨리 들어가. 잊었는데 혼나겠다. 응, 전화할게. 응. 둘이야. 어, 이건 설마 키스 타임이? 졸려? 눈은 왜 감아? 귀걸이 빠졌어. 여기. 고마워. 갈게. 가. 처음 연애해보는 종훈이는 정말 제가 스킨십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지 저를 너무 지켜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야, 그래도 귀엽네. 그냥 팍 뽀뽀해버려. 요즘 시대에 누가 남자가 뽀뽀해줄 때까지 기다리냐? 쉬운 여자 아니라고 해놓고 막상 내가 먼저 그러면 좀 이상한 여자로 보지 않을까? 아, 몰라. 야,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좀 고전적이긴 한데 일단 여행을 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아.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지? 드리야. 응? 빨리 와. 응? 오늘 매번 같은 치마, 매번 같은 옷,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매번 같은 음료 시키고 나서 매번 같은 책을 읽고 내. 오늘 정말 웨더 웨더 귀찮게 또 웨더. 이 노래가 헬로 나오네. 이게 나라는 걸 알아줬으면. Oh. 아, 어떡해, 막차 끊겼나봐. 미안. 아, 안 되는데. 둘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떡하지? 안 넘어갈게. 걱정하지 마. 자?
아직. 창가 바람 들어오지 않아? 그냥 여기 와서 자. 아니야. 괜찮아. 종훈아. 근데 나 잠버릇 심한데 내가 넘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둘이야 왜 그래? 너 진짜 나 좋아해서 사귀는 거 맞아? 무슨 말이야 그게? 너랑 나랑 여기까지 와서 한 방에 있는데 넌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아니 그냥 난 너 지켜주려고 그런 건데. 지켜주긴 뭘 지켜줘. 내가 무슨 독도야? 너 나 여자로 생각하기는 하니? 둘이야. 됐어.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지켜주고 싶으면 넌 딴 데서 자. 여기 방도 많더라. 뭐야 진짜. 여기 인증. 미안. 억지로 받아낸 듯한 첫 키스였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에게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나 금방 갔다 올게. 21살 여대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학 와서 처음 사귄 제 남자친구 주영이에요. 헤어지자.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사실 군대가 다음 달에. 그러니까 내가 너 군대 가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요즘엔 휴가도 많이 나와서 나중엔 지겹도록 본대. 효진아, 나 아직도 너 많이 좋아해. 근데 미안해서 못하겠어. 그땐 실감이 안 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가자. 너 버스 끊기겠다. 데려다 줄게. 효진아, 버스 끊겨 얼른 가자. 근데 문득 주영이를 보는데 우리가 진짜 헤어지는구나 싶은 거예요.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갈래. 효진아. 주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싫어. 안 헤어질 거야. 왜 그런 결정을 너 혼자서 해? 1년 9개월 그게 뭐 어때서? 나 믿어주면 안 돼? 하... 그렇게 제가 붙잡았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2년도 안 되는데 뭘. 나 이제 갈게.
나 금방 갔다 올게.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루는 진짜 금방인데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효진 씨. 네? 크리스마스에 나올 수 있어? 시급 1.5배로 해줄게. 아, 그날 남자친구 휴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럼 못 나와? 아니야, 나도 알바해야지. 라곤 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이젠 지겨워. 나도 그 얘기 어서 오세요. 휴가 나왔나 보네. 우리 주영이 생각난다. 어떤 케이크 찾으세요? 아,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여성분들은 딸기 케이크 많이 사가세요. 이거 어떠세요? 자기 내가 딸기 케이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나도 남자친구 있는데. 이제 잘 시간이겠네. 사장님, 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효진 씨, 그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남은 거라도 챙겨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들어가세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다 끝났네. 왜 이래? 안 반가워? 뭐야? 휴가 떨렸다며. 아, 그래서 타령했어. 아, 그냥 너 놀라게 해주려고. 우와, 근데 지구마. 이거 사서 요 앞에서 기다렸지. 진짜 꽃씨는 나중에 줄게. 이건 꽃씨는 아니고 너 발 아프니까. 아, 얄미워. 크리스마스에 알바한 게 누구 때문인데. 이거 신고 알바는 발 안 아플걸? 고마워. 수고했어. 너도 수고했어. 사실 아직 반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런 하루 덕분에 일주일? 아니, 한 달은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버티다 보면 버티지 않아도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효진아. 어, 주영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힘내. 형! 어, 잠깐만. 제 사연은 처음 짝사랑을 시작한 20살 때 일입니다. 저기, 여기 자리 있어? 어, 아니, 앉아. 왠지 뻘쭘하네. 너 이름이 뭐야? 난 다솔이야, 배다솔. 아, 난 김민욱. 민욱이구나. 반가워. 어. 근데 나 사실 재수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나고 우리 동기잖아.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응, 그래. 소라.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민욱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형! 어, 잠깐만. 소라,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 알지, 나 친구 없는 거. 그래,
이따 보자. 응.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이따 카페에서 볼래? 이건 설마 고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아, 저 지난번에 봤는데 민욱이 형이랑. 아, 그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탁했어요. 소개시켜달라고. 지옥해. 되게 괜찮은 애야. 잘해봐. 어, 오빠. 어떻게 됐냐? 뭐가? 아, 지호. 아, 걔는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어. 그래서 잘해보려고. 지난번 그거 생각해봤어? 그래, 사귀자. 진짜? 사귀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덜컥 지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잠깐만요. 살다 보면 작은 비밀 하나쯤은 있어요. 남들 몰래 이루는 사랑,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해요. 오늘 즐거웠어. 갈게. 다솔아.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호에게 계속 미안한 일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아침 안 먹고 다니잖아. 이거 먹어. 괜찮은데. 그냥 먹어. 나 수업 들으러 간다. 이따 점심 같이 먹자. 응, 알았어. 고마워. 어? 웬 바나나 우유? 소라, 나 이거 마셔도 돼? 어... 그래? 어, 진짜? 너 이거 안 마셔? 아, 맞다, 소라. 너 개론 수업 과제 다 했어? 응,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진짜? 그럼 오늘 도서관에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밥 살게. 그래? 진짜? 고마워. 이따 내가 강의실로 갈까? 나 오늘 급하게 과제 수정해야 돼. 미안. 다솔아. 기다렸어? 너랑 같이 가려고. 어, 지호! 여자친구 데리러 왔냐? 또 오랜만이네요. 다음에 보자. 데이트 잘해. 잘 가. 우리도 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민욱이 형이랑 같이 한 거였어? 응. 말을 하지. 그럼 나도 같이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지호야. 알아. 너 민욱이 형 좋아하는 거.
근데 내 진짜 더 노력해볼게. 미안. 아니야, 뭐가 미안해. 나 진짜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앞으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도 너 좋아해보려고 들은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좋을 것같아. 이 사연을 보내면 제가 욕을 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나 거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처럼. 나처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제 사연은 몇 년 전 어느 겨울 중요한 오디션을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났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 첫사랑 종훈입니다. 키도 작고 조용해서 반에서 큰 존재감은 없었지만 언제나 밝고 미소가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한입 먹을래? 응. 그땐 왜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못되게만 굴었는지.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내장갑 껴. 손 다치겠다. 필요 없어.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한 방에 훅 간대. 너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아, 그게 너 예쁘잖아. 아, 뭐래? 아, 너 혼자 가. 그러다가 저도 종훈이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만원만. 왜 이래 갑자기? 맡겨놨어? 아, 좀 줘요. 땅을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냥 땅을 파. 엄마는 없으니까. 누구야? 웬일이야? 아니 저번에 빌려간 거 주려고 왔지. 커피나 한잔 하고 가. 아니야 나 바빠. 가서 짐 싸야 돼. 어디 가? 어, 종훈이 아빠 일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기로 했어. 아 그래? 언제 가는데? 일주일 뒤에. 아 뭐야 이렇게 갑자기 서운하게. 그러게. 지영아,
여기 나 이사 가는 거 주소랑 전화번호인데 연락해. 나도 연락할게. 내가 왜? 우리가 무슨 사이니? 웃겨. 어 그래 갈게. 너 울어? 얘들아 지영이 울어! 선생님! 지영이 울어요! 안 울거든? 결국 저는 제 마음을 마지막까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종은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 지영이 아니야? 어? 동원아! 너 종은이 기억나? 걔도 지금 여기 있어. 엊그제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너 얘기하더라. 잊고 살았던 종은이의 소식을 듣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주 왔다며? 지금 나올 수 있어? 안녕.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야, 너 키 진짜 많이 컸다. 너도 많이 컸는데? 우리 어렸을 때 키 비슷했잖아. 기억나? 그런가? 그때도 지금처럼 예뻤는데.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난 그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래? 난 다 기억나던데. 그때 내가 너 좋아했었잖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번만큼은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좋아했어 나도. 어? 나도 그때 너 좋아했었어. 어릴 때 넌 숙이 없고 조용했었지. 이거 옛날에 못 쳤던 거. 이날은 어릴 때로 돌아가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종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의 사연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도 꼭 사랑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으로 만든 이번 노래 해시태그 첫사랑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도 네 일 해. 나만 기다리지 말고. 뭐야 놀랬잖아. 짐 챙겨서 나갈게. 대학교에서 만난 제 남자친구는 어릴 때 외국에서 살다가 집안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졸업반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지?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소고기? 소고기? 오 소고기. 아... 에이 농담이야. 나 즉석 떡볶이 먹고 싶어. 아니야 소고기 먹자. 내가 살게. 아유 됐네요. 오빠 용돈도 거의 다 썼잖아.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사줘. 아, 왜 그래? 우리 이따 밥도둑과 볼까? 그때는 서로 돈은 없었지만 그냥 붙어만 있어도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취업 축하해 오빠. 어? 이거 뭐야? 와. 어때? 예쁘지? 이렇게 매일 하고 다녀야지. 에이, 오바하기. 이거 싼 거야. 뭐 어때? 근데 내가 하니까 되게 뭔가 비싸 보이지 않아? 아, 내일 일찍 끝나지.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준비해놓을게. 어? 그럼 소고기 먹자. 내가 사갈게. 진짜? 갑자기 환영해야 한다고 해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미안. 술 적당히 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 카페 진짜 예쁘지? 퇴근하고 같이 갈까? 오늘 야근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연락할게. 뭐야, 알겠어. 이래. 오빠의 카톡은 점점 대화가 아닌 통보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바쁜 오빠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혼자 뭐하냐? 아, 그냥 우리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그래, 닌과 함께 꿀잼이래. 안 돼, 오빠 만날 수도 있어. 니네 오빠 바쁘다며. 오늘은 볼 수 있을걸? 어, 야 그럼 우리 커플끼리 여행 가기로 했거든? 니네 커플도 같이 갈래? 커플 여행? 재밌겠다. 그럼 내가 오빠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 주말에 출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 봐서 괜찮으면 같이 가자. 또? 회사 일 갑자기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난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돼? 너도 네 일 해. 나만 기다리지 말고. 나도 내일 하라고? 난 혹시라도 오빠가 만나자고 할까봐 친구들하고 약속도 안 잡고 오빠가 안 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나 아직 신입이잖아. 어떡해. 그래서 계속 연락해서 말해주잖아. 연락? 일어났다, 밥 먹는다, 퇴근한다, 나 잘게. 이게 연락이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야? 이건 그냥 오빠가 오빠 일정 보고하는 거잖아. 나도 오빠가 가끔은 내 일과를 궁금해줬으면 좋겠고 가끔은 날 놀래켜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하자고 해줬으면 좋겠어. 둘이야,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데? 다 자기한테 더 전공해주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거 왜 몰라? 오빠, 난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난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But I don't wanna be a monster. 차라리 돈 없어도 우리가 맨날 같이 있던 난 그때가 더 행복했어. 나도 이제 안 기다릴 거야.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네 오빠 진짜 안 온대? 어? 아, 우리 오빠가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서 오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 아 그래. 아, 원래 회사 막둥이들이 이것저것 잡일 한다고 제일 바쁘다 그러더라. 근데 자기는 취직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알아? TV 보니까 드라마에서 막 그러던데.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따뜻해.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그 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금이 걸리게. 어떻게 왔어? 팀장님한테 얘기했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 우리 재밌게 놀자. 응? 우리 가시죠. 가자. 서프라이즈. 내가 자기만 주려고 소고기 엄청 많이 싸왔어. 이따 구워 먹자. 아 뭐야, 얼마나 샀어? 엄청 많이. 소 하나. 소 하나? 어, 많이 먹잖아. 분명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면 저희 연애는 더 단단해지겠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붙게 하기 위한 거라. 네가 너무 설레자 못 들게 만들 거야. 내가 무슨 독도야? 아 진짜 죄송해요. 나 내 컷.